김가루 있어? 아, 있구나. 볶음밥 먹어야지. 먹을래. 매운 거 같은데 바닥을 긁으면 안 되고 빨간 공 치면 안 되고 이수야. 그럼 무슨 공 치면 돼? 여보 낙지. 우리 애들이랑 여보만 지금 춥고 있어. 새우 들어가 있어. 맛있지? 응. 시원할 것 같은데? 나 너무 가까이서 찍는데 괜찮아? 맛있어. 계란 시간도 있어. 맛있겠다. 좀 살아놓은 소스 같은데? 이수야 고기랑 같이 먹어. 수나 고기. 아니야 진로 하나만 주세요. 진로. 엄마 이거 앞치마를 입어야지. 갖다 줘? 여기다. 미역국에 먹어. 알았지? 엄마 나 이거 한입에 넣어. 너 한입에.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대박. 살짝 맛을 봐볼게. 오씨.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밀가루 좀 올려줄까? 비벼줄까? 후하고 후하고 밥을 안 먹었어. 네? 맛있어. 이걸 먹었어? 맛있어? 먹다가 다 비벼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그냥 남매가 나누면 될 것 같아. 여기 운동 가성비가 괜찮네. 진짜 이거는 딱 된다. 고기도 남았을 심지어. 그러니까 밥을 주니까. 사실 없어. 맛있어요?
배달해도 맛있다. 나 잡티도 먹어야 되네. 개인적으로 몇 개를 하고 싶어? 애들 안 먹을 줄 알았어. 진짜 맛있다. 맛있긴 하다. 근데 필요가 없네. 빨리 먹게 되는데? 밥이랑 오징어랑 막주볶음. 오징어랑은 달라, 그지? 이게 왜 주고 나니까? 내가 미역국으로만도 한 두 번 먹었거든. 좀 냉겨진다. 쉬운 이따 먹을 것 같아. 김가루 많이 넣어서 해주면. 고객을 배부르게. 낙지가 되게 부드러워. 오씨! 아 진짜 콩나물에 이런 거 한 바퀴 봐도 되는 거야? 어, 갖다 줄게. 이거 바꿀까? 이거 어디 비벼 먹죠, 콩나물. 레벨업? 저것도 맛있을 것 같아. 제나코, 제육볶음이랑 아, 김에? 그치? 아니 이런 데도 콩나물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좋구나. 그리고 이거 먹었어? 땡큐. 운전 하나 고생했으니까 뭐야? 먹고 먹어야지. 어씨! 아 진짜 35분 너무 어려워. 냄새가 불어나 있어요. 그리고 아 죽음 광고 하나 미친. 이거 얼마야? 가방에 오니까 이거 만 얼마? 이거 다 해서? 응. 한 거 같다. 냄새 좋은데? 이것도 들어있어요, 그냥? 연근? 나 그거 안 먹어. 이거 하나 다 들어가 있더라. 이거 저기서 빠져 놓자. 양 되게 많지. 만 원이면 왜 싸죠? 만 원이 아니고 만 얼마였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기 양은 좀 귀엽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많다, 그지? 막 매운 게 아니라 그냥 매콤. 매콤하다고 했잖아. 피쉬볼. 넓적당.
우리는 이제 밀키트를 사 먹어야 된다. 맛있다. 왜냐면 순이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화유랑 홍유가 있거든? 그거를 내가 신을 먼저 주고서 우리 거를 넣은 거야, 소스를. 잘했어. 그 다음에 매운 소스 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게 맞다는 거지. 내가 여기 사러 갔잖아, 공동. 우리 진짜 외국인밖에 없어. 아이씨. 사장님이 주신 게 우리가 일반적인 마라탕 집에서 많이 먹는 거. 요게 좀 더 맛있다. 그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그거 사오라고 한 거잖아. 이거 동그란 거는 오징어 살 같은 게 씹히거든. 저거는 아예 그냥 다 녹아버렸고 씹히지가 않아. 애들 다 먹은 줄 알았던 모자가 있었어? 내가 몇 개 안 줘놨지? 숨겨놨어? 너무 맛있는데? 끝맛이 얼얼하다. 이 정도는 돼야 돼, 그치?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마라탕 초보 티를 벗었잖아. 초보 이 정도, 초보 티를 벗었으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아, 오늘 각자 먹읍시다. 바빠요. 어, 거기도 있어요, 이거. 아, 고량주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숙주를 먹고 싶은데. 숙주가 숨이 다 죽었나? 옛날에 마라탕 진짜 못 먹었잖아. 처음에 이거 왜 먹나 했는데 너무 맛있다. 이건 과음을 불러. 근데 그치? 아, 찐떡 먹고 싶네. 요새는 학생들이 많이 먹더만 이거를. 마치 어렸을 때 여고생들 떡볶이 먹듯이 있지. 마라탕 그렇게 먹어 학생들이. 어린애들? 응. 그거라도 들어보면은 오늘도 마라탕 콜 많이 먹어. 그게 하필 뜨거운 거 올라온다. 확실히 피시볼이 맛있긴 해. 나는 고기 많이 넣은 거보다 피시볼 많이 넣은 게 맛있더라. 근데 뜨거운 게 진짜 올라가긴 한다. 오늘 첫 끼인데 첫 끼가 마라탕이네. 다음번에는 홍유 마요를 반반씩 넣어야겠다. 왜? 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살짝 매콤하니까 더 뜨겁게 느껴져. 그런 것 같아. 그러지 않아? 지금 불도 안 켰는데. 근데 아직도 열기가 충분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끓여먹는 거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거 안 끓이고 있잖아.
요새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보 지금 우리가 추가 분모자랑 PC볼 추가했잖아.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야. 연근 있지 않았어? 응. 어. 아 여기 있다. 연근 좋아해 여보? 아니 한번 먹어보게. 여기 있는 연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안 먹어볼래 나는. 그래. 매력 있어. 매력 있어라. 난 그 매력을 모르고 살아가지. 어차피 저기 기름 있는 거잖아. 잡채할 때 기름 넣었잖아. 너무 많겠지? 응. 아니면 그 자체로도 또 맛있어서 말이야. 여체 파티네. 야, 파? 저기도 여체 있는데. 굴소스 살짝 넣을까? 아, 이 갑자기 안주로 변신했어. 이렇게? 먹고 다 먹자. 맞다, 비주얼 좋다. 여기다 밥 그냥 비벼버리면 잡채밥인데, 그지? 맞다. 재밌다. 맞다, 맛있겠다. 죽이네. 맛있겠죠? 봅시다. 아 근데 여보 이게 아까 그건 세일하는 거고 이건 세일은 안 하네. 아 그래? 진짜 못해. 아 이건 궁금하지 않아? 어. 되게 궁금하지? 다 예상 가는 맛인데 나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더 맛있는데? 맛돌이다, 맛돌이. 소스 많이 먹어. 이거 담배. 아, 이번엔. 그리고 여기에 실고냐? 약간 이런 것도 들어있고, 중국 당면도 들어있어. 여기도 파프리카가 들어있어? 응. 야, 맛있다. 이거. 더 넣을까? 딱 좋아. 괜찮아? 이거 좀 더 넣어. 찍어 먹으면 되지. 여보까지 넣어. 아니, 아니. 저도 먹어야 돼서 안 돼. 야, 괜찮네, 이거. 진짜 술안주야. 봐봐. 응? 술안주야. 술안주라고. 프레스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한 잔만 딱 먹어야겠어요. 난 쇼맥을 먹을게. 이거 좀 쉬어주실래요 그럼? 짠. 이게 이거 맥주야, 그지? 그럼. 이거 근데 진짜 맛있지. 이거 혹시나 잡채 실패할까봐 안 찍었거든. 다음번에 한번 진짜 제대로 찍어서 처음부터 해야겠다. 알려드려야 돼.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안 돼, 안 돼, 그럼. 오늘 또, 전세 계약을 또 연장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분 보니까 우리 이사 갔다고 그러던 댓글 있던데. 왜 이사 갔는지 알았지? 글쎄. 저거 견다 또 있네 뭐. 아 맛있다. 다 함께 사는 대출 인생. 공동 소유. 이 당면? 맛있지? 이게 가격은 좀 비싼데 뭐랄까 트레스보다 살짝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 나도 이게 맛있네 확실히. 그죠? 괜히 예술이 예술이 하는 게 아니야. 이 겨자가 팍 쏘지 않는다, 근데. 좀 더 넣어도 되겠다. 그래. 밑에 좀 깔렸나 보다, 겨자가. 좀 찍어 먹어. 나 전 뺐는데 술 먹어도 되나? 먹어도 돼? 몰라. 며칠째인데 오늘 좀 한 이틀 됐나? 저 좀 잘생겨지고 싶어서 점을 뭐라 그래야 돼? 적출했습니다. 적출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 표현은? 점을 뺐습니다. 야 이거 접시간 작다. 눈포 올라와 있네. 내가 우리 거를 보면서 모니터를 했더니 나는 너무 처먹고 먹는 것 같아. 너무 잘 안 보이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먹을 거야. 그래? 응. 봐봐. 내가 보시는 분들이 제가 뭘 먹나 볼 수가 있지. 잘하네 우리 음식이. 맛있다. 얘는 소주. 따라야 돼. 얘는 소맥. 지금 내가 뭐 먹을 것 같아? 다 만주로.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맞춰봐. 그거 맞춰야 돼? 맞춰봐. 소맥. 만주라니까 소맥. 너 뭐 아까 잡채 다 넣고 그랬다. 그렇지? 이렇게 먹자. 자, 내가 다음 한 줄 뭐 먹을 것 같아? 자, 힌트. 양장필. 어떻게 알았어? 똑똑하네. 어떻게 나 요거 좀 아무런 거 나오면 좀 잘생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리모가 한 단계? 겁나 이쁘다고 되게 생색내네. 이쁘다고 되게 생색내네. 우리 같은 서민들의 얼굴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싸다고 먹게 하려고 입으러 오는 거야? 응? 아 진짜 이쁘다고 그냥 아주 그냥 건방지시네요. 나 싸다고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도 미모가 열일하신다는 댓글 보고 지금 건방져지셨네요. 그 댓글 하나 보고 지금 그러는 거야? 가자. 확실히 맛있다. 다음 한주 먹을 것 같아. 소주 먹어. 콜라. 소주 먹어. 근데 여보, 시은이랑 여보랑 같이 먹방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얘랑 나랑 입맛이 근데. 아니 이수 옆에 이렇게 셋이서 삼보자. 약간 아 이수는 안 돼. 이수는 먹방 못 해. 이거 있지 삼부자집. 나는 잘 많이 못 먹어서 안 돼. 삼부자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 막 이런 거 한번 탁 하면. 시윤이랑 나랑은 입맛이 좀 맞는데. 이수랑. 아 이수는. 애들이랑 한번 해봐. 번외편 뭐 그래. 이런 걸로. 그러면 시윤이 아빠랑 이거 하나만 해보자. 일로 와봐. 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봐봐 맞는다고.
짜장 짬뽕. 일로. 틀리잖아 그거는. 자. 이거 짜장이 잖아.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짬뽕. 어. 맞지? 아 같이 하면 짬뽕 먹어야지. 피자 치킨. 이리 와봐. 하나 둘 셋. 치킨. 아 너랑 나랑 안 맞네. 사이다 콜라. 하나 둘 셋. 사이다. 오 맞네. 맞아. 엄마랑 해봐. 이게. 자. 어? 자, 한다. 새우깡 꼬깔콘. 하나, 둘, 셋. 꼬깔콘! 어? 진짜로? 어. 너무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 알았어. 자, 자, 한다. 자, 민초 바닐라. 하나, 둘, 셋. 바닐라! 다르지? 아, 진짜. 우리 민초단이잖아, 그지? 민초단. 숙제 다 했었는데? 아니, 아직. 다 숙제하세요. 근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이거 보면은 6시 34분. 아 이거 어떻게 보여지네? 지금 시간이 6시 35분입니다. 근데 왜 카메라 이렇게 켜냐? 비가 안 오네 근데. 우리가 대출 때문에 오늘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느라고 전세계약도 뭐 하고 근데 오늘 출근을 못 해가지고 오늘 하루가 조금 뭔가 씁쓸한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이게 약간 의뢰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네 네 막 자꾸 이렇게 고신고신 하면서 그렇지 그러고 다녔지. 오늘 하루 종일 그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뭔가 하루가 되게 씁쓸하면서 진짜 술 한 잔 너무 먹고 싶더라. 너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전 뺐는데도 먹는 거야. 이거 나 전 나면 어떡할 거야. 하, 너무 씁쓸하더라. 지금 저희 문제가 아니라. 그 참 씁쓸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되게 라임을 되게 잘 맞추네. 응? 아 모르지. 혹시 또 내가 쇼미더머니나 갈지. 인정할게. 진짜 라임 진짜 잘 맞춘다. 짜파게티 짜장면. 하나 둘 셋. 짜파게티. 오 진짜로? 거짓말하지마 여보. 왜 앞에서 거짓말을 해. 아니야 간짜장 했으면 간짜장인데 짜장면에서 나 일부러 이씨한테 맞추려고. 아 맞추지 않아. 그래? 야 맞춘다고 그거 다 맞춰주면 그게 진짜 다시 한번. 그거 진짜 아빠지 그거는. 한번 해봐. 알았어. 아빠 여기 잡아봐. 자 빼빼로 판초. 하나 둘 셋. 빼빼로. 오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아 뭐야 아까 김치찌개라고 해. 김치는 된장찌개야. 아 갑자기 지금은 된장찌개였어 아빠가. 이거 무조건 소주한 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